오늘은 조세 정책 하시자는가요? 네, 오늘은 어떻게 뭐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다. 네. 뭐 이제는 뭐 담담해지기로 하신 모양이죠. 자, 페이지는 100페이지 가시면 예, 조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정부가 이제 국가 경영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수입의 확보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과 같은 사회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도 우리는 조세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 조세를 걷어가지고 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번에 왜 재난지원금 지원하듯이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이나 뭐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그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1차적인 목적은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가 취득하고요, 예, 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각을 할 때, 예, 그 돈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요 보유에 관련해 가지고, 예, 국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가 재산세. 그래서 근래 시험에 인용이 된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작년에는 이제 요거 두 가지 물어봤고요. 기억하고 니은을 주고, 예.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만 이제 답으로 유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이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부가 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임대차 보호법 있죠. 예, 그거 개정해 가지고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도 이제 상한제를 두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기간에 관한 부분. 뭐 이걸 추진하는데 그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은 연내 추진해요. 올 안에 예, 그래서 10월 31일만 넘어가면 예, 여러분들하고는 무관하니까 그건 32회 수강생이 그 이제 접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32회까지 넘어가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에게 맡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법이 개정이 돼서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반영될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왜그 주택연금 그 가입 연령이 낮춰지듯이 예,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알려드리니까 이게 이제 요약집이 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개정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또좀 있으면 이제 문제집이 나와서 문제풀이를 해요. 근데 문제집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사이에 또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동형모의고사에서 예, 그걸 또 다시 수정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끝날 때까지 만약에 뭐 개정이 되거나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끝으로 다 이제 공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예, 지난번에 이 절세하고 이 조세 회피하고요. 그 다음에 탈세 있죠. 예, 이거 어디까지가 합법적이냐? 여기까지가 이제 합법적이고요. 여기서 불법적인 거는 탈세만 불법적이다. 저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조세 회피가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틀리게 유도한 적이 있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기능에 보면 본원적 기능이라고 하세요. 예, 1차적인 게 아까 말한 대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 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게 파생적인 기능이 나오죠.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또는 관세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유도될 수 있냐면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는 자원 배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뭐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원 배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그러니까 이제 유치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품질은 어디가 더 좋았냐면 수입품이 더 좋았어요. 예. 근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국내 산업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생산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입해와서 팔면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이윤이 크지 않겠죠. 그럼 그러면 차라리 정부가 보호해 줄 때 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을 강화시키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계층 간의 어떤 위화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될 테니까 그걸 이제 시장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유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세의 종류는 거기 우리가 취득과 보유와 양도 관련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쨌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된다는 거.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전가하고 귀착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파트를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자 우리가 이제 조세 전가하고 이제 귀착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납세무자가 그 세금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니죠. 예,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틀리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예, 세금의 귀착 관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워가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아두실 거는 만약에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과하죠.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요. 이거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은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조세를 정부가 부과하잖아요. 예,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맞다, 틀리다. 응? 이거. 얘가 지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세 번. 이게 틀리겠죠. 네. 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 조세 전가와 귀착의 문제는요. 이게 수요자에게 부과했다고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부과했다 해서 공급자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건데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쪽이 있죠. 네, 여기가 부담을 더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는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은 이제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거기는 시험에 한번 나온 경우인데요. 일단 조세가 부과가 되면요. 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에서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전보다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그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죠. 뭐 그런 정도까지. 자, 원래 이게 시장 균형 가격이 1,000원이고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싶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가격에 반영이 돼야 돼요. 가격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공급자는 시장이 공급되는 양을 줄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공급자는 원래 1,000원이 받고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세금이 부과된 다음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공급자 수입이 950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950원이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공급자 수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정부가 과세함으로써 원래는 요게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과세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어떨 때 커진다. 네? 이 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거기 10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양가로 3번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해놨죠. 예, 요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예, 이제 경제편에서. 네, 이게 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지. 그죠? 예, 비탄력적일 때는 작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시험상에서 여기가 두 번 나왔던 거예요. 두 번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든지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용어 정도만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를 이게 저기 일부 교과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나 그런 게 좀 그렇던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얘기하잖아요. 예, 변하지 않을 때 만약에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길기가 급하죠. 예, 그러면 그로에서 나오는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얘가 탄력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순손실 얘가 더 크다고요. 탄력적일 때가 비탄력적일 때가 적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그 거기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뭐 이렇게 외부 이렇게 뭐 보고 그러면요. 잘 물어보는 게 이제 그거죠. 예,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세가 부과가 되면요. 쌍방 귀착이에요. 예, 한쪽이 다 부담하진 않고 쌍방 귀착인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상대적 탄력성이 크게 있죠. 예,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라든가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수요 또는 얘네가 비탄력적이서 조세 부담이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해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나왔던 거는 예를 들어서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104페이지 가보시면요. 하단에 기출문제 지문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자 4번 지문 있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죠.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애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죠.
그죠? 그럼 그 밑에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맥상으로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가 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여기 얘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탄력적인 애가 예,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문장을 쓰거나 이렇게 문장을 쓰거나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자, 이 쌍방 기착에서 누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여부고요. 한쪽에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방 기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방 기착의 논리가 들어가면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그러니까 요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하고 뒤가 어떻게 돼요? 틀려지죠. 예전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걸 많이 써요. 밑에 거. 예전에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수요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주로 이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죠?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104페이지 지문 있죠. 예, 거기 기출문제 지문 가보시면은 거기 3번 지문 있죠. 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있죠. 0의 의미가 뭐예요? 예,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럴 때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라고 해놨죠. 이게 그때 회차의 답이었었어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0.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 근데 이 공급자의 표현을 토지 소유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매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또는 임대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만 이해가 되면 표현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죠. 왜 얘가 다 부담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수직선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자, 100원의 세금을 이제 부과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자,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얘가 지금 한 6번 정도 등장했거든요. 칠판에. 예, 그러면서 제가 꼭 물어봤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올라간다, 상승. 그럴 때 제가 얘기하죠. 가격이 변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불변도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중에 초이스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은 일단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뭐겠어요? 불변이라고 해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다 부담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 조세 있죠? 예, 이거를 얘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반영이 돼야 돼요. 가격에. 가격에 반영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된다고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안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지 못하니까 가격의 변화가 없죠. 그럼 결국 공급자는 1,000원 받고 팔아서 자기가 100원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수입이 이렇게 줄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이렇게 하니까 기억은 나시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예, 알아두시면은 이제 무난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 똑같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재산세 귀착 관계라든가 그 밑에 가면 임대주택 시장의 경우 있죠. 예,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요건이 그러니까 제목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달고 들어오더라도 탄소비대 논리라든가 그다음에 일반기착의 논리 있죠. 그런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6번에 주택시장의 영향이라고 있죠. 아, 거기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이 있고요. 재고주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게 더 공급이 비탄력적이냐면 신규주택이 더 비탄력적이에요. 생산공급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중고주택을 소비한다고 가정이 있을 때 이 신규주택이 공급에 있어서 생산기한을 필요로 하니까 기존 중고주택에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가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신규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인데 그 사람들의 공급에 대한 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요게 수요고요. 이게 공급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일반적인 기울기를 놓고 보게 되면 얘가 탄력이고 상대적으로 급하니까 비탄력적일 때. 그죠? 그 비탄력적인 애가 무슨 주택이라는 거야? 신축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과세를 정부가 얘한테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신축이나 고가나 그러면 얘네는 이 세금이 부과된 것만큼 시장이 거래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럴 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팔아가지고 우리가 나머지가 요만큼 부담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아, 이건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죠. 수입에 대한 부분. 요거를 보시게 되면 수요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 뭐가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탄력적이니까 무슨 주택이다? 중고주택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과세하게 되면 얘가 역시 공급 곡선이 상방이동해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신축주택이고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자.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에요. 근데 고가나 저가주택이나 일률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고가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세금의 부담을 적게 안게 되는데 저가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커지죠. 이건 이제 공급자의 가격이니까. 그래서 그림에 대한 기울기를 놓고 보게 되면은 누가 더 세금의 부담이 크다. 저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등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은 면세를 해주거나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이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요거까지는 왜 설명해 드리냐면 만약에 외부 무슨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어떤 가치에 관계없이 고가나 저가주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누진세가 아니라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오히려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가면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라고 있죠. 네. 네, 요거는 이제 부동산 보유자라 이거 양도세는 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양도소득세 부과로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앞으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을 때 양도세가 부과를 하게 되면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오는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틀리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는 결국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다 팔면 양도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판다고 해요. 거래를 뒤로 미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거래하고 싶은데 나오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세금까지도 거래가격에 반영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유발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토지 단일세의 논리 있죠. 예,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조세를 부과하죠. 예, 그러면 거래량이 안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아요. 그냥 요 상태가 그냥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지 않죠. 불변이죠. 그러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토지세 중에서 어디에 부과하자는 얘기냐면 지대.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을 때 모든 생산을 통한 이윤이 있죠. 예, 이거는 다 어디로 귀속이 된다고 보냐면 지대로. 그죠? 그래서 그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납득을 시켜드리려고 지난번에 왜 족발집 운영하던 양반이 망치로 건물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해드린 거고. 그죠? 강남 같은 데 가게 되면 1층이 있죠. 1층의 업종들이 싹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전에 오래된 그 제과점도 하나 있었어요. 강남역 그 주변에 오래된 제과점인데 결국 철수했잖아요. 왜냐하면 빵을 팔아가지고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업종이 맞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커피 브랜드점 있죠. 예, 그 유명한 애. 걔네는 대려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보면 야 저거를 운영해서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저거 팔아가지고. 그러면 쭉 지나다 보면 업종이 또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임대료 비싸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명동에 제일 임대료 비싼 데가 월 2억인가 그런데 예, 거기 들어가는 게 화장품 그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야, 쟤네는 참 잘 되나 봐. 저렇게 비싼데도 저기 들어가서 매장을 저렇게 넓게 쓰는 걸 보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게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월 2억씩에 만약에 임대료가 나간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유지비 따지면은 그게 한 달 매출이 얼마 나와야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애들은 대부분 직영점이라고요. 본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뭐 가맹점 받아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럼 결국은 임대료를 통해서 거기서 그럼 팔아갖고 나오는 수익은 다 임대료에 귀속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그랬죠.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 세네 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용어상에서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 투자론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보시는 경우죠. 예. 아, 여기 투자론은요. 제일 먼저 1장에서 배우시는 게 부동산 투자 이론이죠. 투자 이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투자 이론에서. 여기서 뭐 우리가 하면 돼요? 응?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과 수익에 대한 것 있죠. 예. 여러분들 저기 기출문제집 보시게 되면 투자란 들어와서 포트폴리오 이론 나온 데까지 있죠. 그 출제된 애들 중에서 제목이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위험과 수익이.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으면, 아, 어느 거를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투자라는 게 거기 그 개념을 보시게 되면 장래 현금 수입과 현재 현금 지출이 있죠. 이거를 교환하는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출은 현재에 이루어지고요. 그죠? 수입은 미래에 발생하잖아요. 근데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해서 미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는 줘요. 그게 확률에 관한 정보예요. 미래 경제 상황이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다는 그 확률 값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거를 토대로 이걸 추정해요. 예상 기대 수익률 있죠. 예, 이거를 추정을 해요. 그런데 시장의 투자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는 기대 수익률이 10%고요. 얘는 8%고 얘는 5%예요. 그러면 투자안이 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A라는 투자안이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가 제일 높더라도 반드시 투자자는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 요거 수익률하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야지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9%잖아요. 그러면 얘가 크니까 투자하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지금 것 같은 불확실성이 있죠. 코로나 뭐 이런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얘가 9%가 아니라 몇 프로로 올라가면. 그럼 그만큼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했을 때만 나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예, 요거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 지문에 그냥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스탠다드하게. 그래서 얘가 얘보다도 더큰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때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게 실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실현 수익률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투자의 결과가 나왔을 때이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기대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결과가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예,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저게 이제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걔네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애들에 대한 위험이 주어지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반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요구 수익률에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게 커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들어갈 때 거기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이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를 들어갈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 중에 보게 되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하시면, 예, 무난하게.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해놨죠.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 이득과 뭐를 향유할 수 있다.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이 종합 수익률은요. 소득 이득률하고 뭐를 합하냐면 자본 이득률을 합하게 돼 있어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자, 주택 투자의 기간별 현금 흐름을 기초로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을 산정한다고 그러죠. 예, 일기를 보면은 기초의 주택 구입 가격이 1억 원이에요. 그죠?
예. 근데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기말에 순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은 소득 이득률이 10%겠죠. 근데 기말에 이 물건의 평가 가격이 5천만 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주택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가치가 50%가 어떻게 돼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기의 종합수익률이 있죠. 예. 소득 이득률은 10%가 발생했는데 자본이득률은 마이너스 40%잖아요. 그러면 일기의 종합수익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거기, 일기의 이게 50%죠. 예. 마이너스 50%.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얼마? 예, 40%죠. 일기가. 근데 2기를 가보게 되면 5천을 투자했죠. 근데 기말에 순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죠. 5천 투자해서 1천만 원이면 예, 20%의 소득이득률이. 근데 기말의 평가 가격이 1억 원이란 얘기죠. 5천 투자해서 얼마? 1억이니까 배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 수익률이 몇 프로? 100%죠. 그러면 이익은 120%가 나오죠. 자, 그럴 때 1기와 2기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있죠. 예, 얼마겠어요? 1기와 2기의 평균적인 수익률. 여기 보시면은 40이고 120이잖아요. 그러면은 120에서 40 빼면 남는 게 80이죠. 1기하고 2기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예. 그래서 40%. 예. 2기까지 해서.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게 15회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지렛대옷과 계산할 때 있죠. 예, 그때 가면 두 가지를 다 계산하죠. 종합수익률이라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따져보냐면 보유기간 중에 순영업소득이 있죠. 그리고 가격상승률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도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종합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를 기대할 수 있다. 지렛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잖아요. 예, 부동산이면은 1억 5천이면 살수 있다는 거죠. 10억짜리 부동산의 전세가 8억 5천 정도 한대요. 그럼 1억 5천만 갖고 있으면은 살수 있죠. 그 다음에 10억짜리 부동산 가격이 11억, 12억, 13억 되면 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받아갖고요. 융자 받아갖고 적금 넣었어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당연히 손해죠, 저거는. 그래서 금융자산에서는 지렛대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7페이지 상단에 가면 소유 혹은 임차를 할 것인가 하는 점유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시험에서 뭐 거기를 풀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본사 사옥 있죠. 예,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사 사옥을 한 10층짜리를 매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럼 100억을 주고 이 본사 사옥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대외적인 신인도는 좀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산도 늘어났고, 야, 이게 뭐 회사가 잘 되나 보다. 본사 사옥도 한 100억대 정도의 빌딩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보증금 10억 주고요. 임대료 얼마를 주고 5천을 주고 세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세를 들어가게 되면 자, 보증금 10억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잖아요. 그럼 남는 돈이 90억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업에 운용을 하게 되면 운용에 따른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느 게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가능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로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히려 세를 들어가서 나머지 여유 자금을 갖고 운영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발달한 기법이 셀스 앤 리스백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유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데 그 조건으로 그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럼 일단은 매각을 하면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자라든가 감가상각에 대한 절세 혜택이 있죠. 예, 이런 걸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장기 보유에 따른.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특징이고요. 실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특징이 있잖아요. 예, 이거 빼버리고 요게 개념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있죠. 예, 그렇게 연결이 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거를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시죠.